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어제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제 통근 치료합니다. 잠좀잘 잤고요. 저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에 영상들 정주행 중입니다. 3개월 강아지인데 흔히 말하는 붕가붕가를 하기 시작했네요. 이건 무슨 의미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중성화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 해야 한다면 언제 하는 게 좋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3개월 강아지가 붕가붕가 한다. 이거는 뭐 성조숙증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놀이라죠, 흔히 놀이. 강아지들이 놀이를 합니다. 강아지 놀이라는 게막 20일, 30일만 되어도 이제 일어서서 벌벌 기어도 다른 놈한테 발도 얹어보고, 물어도 보고, 이렇게 으르렁도 거려보고 놀이를 하거든요. 그런 일상적인 놀이입니다. 놀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3개월 정도 됐을 때 붕가붕가 연미는 그냥 놀이가 아니고 이게 서열의 개념이 들어가요. 어릴 때뭐 20 며칠, 30일 때는 발을 올려도 서열의 개념이 없어요. 아, 이놈이 힘이 좀 세구나, 이런 걸 알죠. 아, 귀찮다, 이런 건 알죠. 그런데 3개월쯤 되면 이제 서열이 들어갑니다. 서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인마가 힘이 세다, 어떻다, 이런 걸 밥을 줘도 서열 인식이 돼요. 저놈이 으르렁 하면 피하기도 하고, 예, 근데 집에서 이제 붕가붕가를 한다, 이런 건, 이제 예를 들면 놀이로 치면, 개들끼리의 놀이로 치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놀이를 통해서 남자들 키워보시면 알 겁니다. 학교 다니고 이러면 어깨도 뭐 손얹이잖아요, 이렇게. 손 얹으면 이놈이 힘을 딱 줘요. 네가 뭔데 손 얹으러 오라며 힘딱 주고 버티는 애도 있고 치아라 이런 애도 있고 치아라 임마 라고 딱 던지는 놈도 있고 얹으면 같이 빡 얹은 애도 있어요. 그런 식이라 보시면 돼요. 예, 놀이고 또 그런 놀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서열 인식이 돼요. 서열을 잡기 위해서 막 하는 그런 행동보다도 아직은 이제 그런 놀이를 통해서 서로 힘 자랑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힘을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강아지가 있으면 먹이에 대한 집착이 있거나 하면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서열을 정해버리기도 하거든요. 자연스러운 놀이고. 그리고 그 시기에 또좀 그런 쪽으로 성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자기 몸에 대한 관심도 나타나는 견종도 있어요. 견종에 따라서 좀 빠른 애들은 이제 성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어린이집 가보면 애들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어린이집 애들인데 뭐한 4살, 5살인데도 자기 오죽발이 더 좋다고 더 누가 높이 가는지 남자애들끼리 막 시합하고 이래요. 그 선생님들 처음 보면 그런 거잘 모르는 선생님들 깜짝 놀라는 선생님도 있죠. 선생님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갔는데 선생님 내가 더 높이 올라가요 이러고 뭐 내가 더 멀리 가도 애들끼리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 정도의 시기예요. 연령대로 봤을 때. 그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고요. 중성화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만화의 영상도 보셨겠지만 자꾸 수의사들이 중성화를 해라고 그래요. 테레비에서. 매스컴에서 중성화를 안 하면 꼭 죄짓는 것처럼 중성화를 해야 된다. 마치 중성화를 안 하면 유기견의 주범이 나인양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리고 중성화를 해줘야 자궁충농증이 안 걸리고 중성화를 해줘야지 대소변을 잘 가린다, 소변을 잘 가린다잖아요. 근데 중성화랑 소변 가리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킹한다 이러잖아요. 중성화해도 마킹하는 놈은 해요. 그런다고 해서 너무 어린 나이에 3개월도 안된 애를 중성화를 시켜버리는 무식한 수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취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건강적으로도 안 좋고, 그 3개월도 안 되네, 소인 애들 못 깨어난 애도 있어요. 그 시기를 보면, 그래도 한 4개월은 넘어야 돼요, 중성화를 하려면. 근데 왜 자꾸 일찍 가냐면, 안 온단 말이에요, 다른 병원 가버리거나. 그러니까 왔을 때 잡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3개월도 안된 강아지 내라고 하는 게. 왔을 때 손님 잡으려고, 가버리면 안 오니까, 배 떠나 가버리면, 안 오거나 다른 데 가버리니까. 그래도 꼬시는 그렇죠. 나이가 들면 중성화를 해도 다리 들고 마킹을 한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3개월 이전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마킹이라는 건그 영역의 영역, 내 집을 내 자리를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내개 집만 내 집으로 생각하느냐, 거실까지냐, 우리 집이냐, 우리 아파트냐, 거기에 따라서 마킹을 하고 안 하고 생겨요. 마킹을 안 하고 살던 놈도 집안에서는 안 하던 놈도 다른 개가 와버리면 그게 때문에 마킹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또 그때 그 애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때 그걸 가르칠 시기예요. 혼자 컸는데 다른 애가 오므로서 다른 게 생기면 그때 가르치는 거고. 마킹이라는 것도 중성화를 안 해도 가르치면 됩니다. 하지 마라고. 하지 마라고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내 집안에서 안 합니다. 밖에 나가서 하더라도. 저희 견사에도 1000평이 넘는데도 그 견사 안에서 자체에서도 마킹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견사 밖에 딱 나가면 이쪽 직선 거리로 150m를 가도 안 하는데 이쪽으로 그냥 30m만 나와도 농장 아니라고 다리 들고 마킹하는 애가 있었다고요. 가르치면 됩니다. 훈련에 의한 거지, 간단하게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지, 그걸 꼭 중성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